지난달에 우리가 이 부분 하면서 큐티 책의 구조가 나오는데 구조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구조를 이해하니까 도저히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데 우리 박 전사님이 이렇게 매일 데일리 큐티 하면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는 아주 이 우리 그 몸으로 이야기하면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야기하면 손가락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큰 부분으로 머리, 몸통, 뭐 이렇게 팔과 다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이 있고 손에서부터 손바닥에 연결된 다섯 가지 손가락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큐티 네일리 묵상하면서는 그런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못하고 아주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큐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면 큐티를 그 하면서 본문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한 샘플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야기를 해 가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예요. 원시. 우리 그 큐티 책이 다 있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원시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입니다. 그러면 원시 역사를 보면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첫 번째 역사가 나와요. 첫 번째 역사. 지금 우리 큐티 하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역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역사가 실패 역사인 것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부터 두 번째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역사고 실패 역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역사가 실패할 때 노아를 마지막에 이렇게 불쳐내요. 그러니까 그 실패 역사 마지막 단락에 노아를 불쳐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 가신다. 그런데 6장 9절부터 노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 이제 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엔딩을 해가면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이렇게 초이스를 하는 그리고 이제 족장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내냐 그러면 노아를 뽑아내고 두 번째 역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내냐면 아브라함을 뽑아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이제 12장부터 창세기가 족장들에 의해서 열거되어지는 족장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크게 보면 네 개의 족장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기록되어지면서 창세기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큰 이제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 두 번째가 땅을 주겠다. 세 번째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12장에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15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봐보세요. 성경을 이제 찾아가보죠. 창세기 15장 13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약속하고 나서 너희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의 계기 될 거고 그곳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 거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세요? 종으로 끌고 가세요.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9장 가서 보세요. 39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서 보시면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것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에 와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게 하냐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NIV 성경 옆에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success 그랬어요. success가 뭔가요? 성공이에요. 성공. 지금 요셉이 종으로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안 죽고 간신히 목숨 건져서 종으로 팔려간 것이 성공인가요? 아니면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네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갈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객이 될 거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됐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성공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3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보내고 종으로 보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종살이를 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장 19절을 가보세요. 50장 19절을 가서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형들이 자기 아버지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한테 우리 죽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종살이하고 뭐 고생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가보세요. 찾으셨죠? 자, 출애굽기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4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게 됐어요.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를 이 고역에서 건져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순환시켜서 그들에게 뭐 벽돌 100장 찍든 거 90장만 찍게 하고 뭐 성 쌓든 거 하루에 1m만 쌓고 좀 쉬엄쉬엄 이렇게 일을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기억하시냐 그러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 후에는 큰 민족 큰 재산을 만들어서 돌아올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있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큰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그 그림들 속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엮어져 가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절이에요. 이런 것이 잘 보여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이해해 가면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어지면 정말 좋은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리 큐티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책을 이렇게 해가면서 지난 목요일 날 혹시 큐티 가지고 계신가요? 본문이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구조에는 창세기 1장 4절까지 하고 5절부터 또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 달리 우리 박종사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 따라가다가 아, 이 부분은 구조를 1절로 7절을 잘라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1절로 7절로 구분해서 본문을 읽을 때 하고 1절로 4절을 나눠서 읽을 때 하고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유인문을 나눠드렸어요. 1절로 7절까지 보면 1절로 4절까지 하고 5절로 7절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 1절부터 시작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4절이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쭉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전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점점 강조해 가면서 그들이 누구다? 네피림이다. 그들은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1장 28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 소견의 종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사람 출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자기 가정을 꾸며가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 시대가 이제 가득 차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약을 보고 그들을 보시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것을 둘로 나눠서 보면 4절까지 가서 보면 4절까지 가서 보면 1절로 4절을 따라서 보면 우리 그 유인물의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7절까지 봤을 때는 핵심이 네피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한탄하심으로 이렇게 그 포인트가 잡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3절이 핵심이 되어지니까 네피림이 있어진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어진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큰 동기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라고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니까 내가 그냥 못하도록 막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내가 가서 내 멋대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상속합니다. 그 아들을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공회에다가 알리면 마을에다가 알리면 그 아들은 동네 가운데 세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당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서 다 쓰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 중에 산 거지가 돼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가이 맞아줄까? 아들로 인정할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 하는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또 조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들로서 권위를 누리고 아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 잃고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 말을 100% 듣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종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고, 그것 그들이 육신이 될 건데, 그들의 함께하지 않은 날이 얼만큼 될 거라고요? 120년. 그러면 내가 그들을 하는 대로 놔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좀 전에 보면, 앞에 있는 여기서는 뭐요?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심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잘못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레피림 족속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득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놔두고 계시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큐티 책에 있는 것처럼 1절로 7절을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고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어때요?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해봐. 그렇지만 내가 바로 잡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보여지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디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 뒷부분 파일이 안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그 부분과 맨 8, 그러니까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나란히 놨죠. 우리 유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신 것과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주고 있어요? 네피림 족속들이 득세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선택,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명자로서의 선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로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한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7절 상반절이 7절 A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심을, 그죠? 8절에 가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금 6, 7절 A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죄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구조 안에서 드러내주는가요? 그러니까 1절로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놔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허용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선악과를 범한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잃지 않으신다. 그것은 바로 노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아까 사람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12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언제 얻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출애굽했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 일으키고 뺏어요. 그런데 뺏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하나님이 어디서 주냐 그러면 2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주변 그 사람들이 그냥 묘지 하나 묻을 땅을 줄 테니까 그냥 갔다가 그 무덤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얻지 않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에게 줄 땅으로 등기부 등본을 설정한 것이 사라의 무덤이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유골을 어디에 갖다 달라고요? 이 굴, 막벨라 굴,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 주겠다고 했으면 그냥 무상 공배가 아니고 뭐요? 유상 공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 무덤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시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 속에서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드러나게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가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산 삶은 그 복된 삶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가. 근데 내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구절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본문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그냥 보지 마시고 구조 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 그 말을 하려 이 말이 이런 주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분 부분도 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아, 부분을 이해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고난, 부활 이런 게 있어서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구조 없이 이렇게 큐티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가서 요한복음 또 구조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뭐 질문하라고 하면 제가 뭐 또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아, 구조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하시면 또 우리 박준사님 이렇게 데일리 큐티를 들어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라고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면 답하고 모르는 우리 또 이 패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준사님 나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면 강의를 잘한 건지 이해를 못한 건지 등등 하는데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저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